또 수요일날이 언제야? 피자에서 시브레. 야, 수요일날이면 우리 캠핑 나가는 날인데? 캠핑 나가야 되는 날인데? 이래봬도 버스도 몰아보고 지게차도 몰아보고 다 해봤어. 지게차는 코카콜라. 그래서 아저씨 한 번만 몰아보면 안 돼요? 그거 물어보고. 그거는 잠깐 몰아본 거지. 버스는 군 생활할 때. 야, 인천 면허 시험장입니다, 여러분들. 한 자, 번에 갔다 온 오늘은 여러분들 인천 면허 시험장으로 저희가 이제 카라반을 끌고 가서 이제 추자도에서 카라반에서 살 거거든요. 이제 집시 생활. 집시. 항상 그 항상 그 외국 영화를 이렇게 보면서 이 집시 생활하고 이런 것들에 어떤 보면 약간 존경을 금할 수가 없었고 어떤 뭐 이렇게 해보고 싶었던 삶인데, 추자도로 가지고 가면 한 보통 4월부터 1월까지 갖고 한 10개월 정도 이제 카라반에서 살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대망의 일단 1차 검문이죠. 일종 소형 견인 면허를 따러 왔습니다. 한 달 정도 전에 신청했어요. 날짜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시험 볼 수 있는 전국에 면허 시험장이 한 5군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얼마 들진 않아요. 한 3만 원 정도 뭐 이렇게 신청하는데 인터넷으로 모바일로 신청을 했습니다. 동네 한 번에 합격하세요. 자, 그래서 오늘 저희 집시 생활을 위한 여태까지 이제 뭐 20년 넘게 한 천막 생활. 아우, 이제 뭐 천막 생활 못 하겠어요. 집시 사또. 근데 거의 다 집시 생활은. 그 생각해보니까 거의 진짜 집시 생활하면 10개월을 넘게 했으면 1년에 12개월 중에 진짜 완전 100% 집시맨이네. 그치? 너무 집시맨이네. 그냥 추자도 그냥 사는 거네. 카라반에서. 그치? 도착. 여러분, 시험장 왔습니다. 도착! 빠밤. 집시. 아, 근데 카라반 사도 문제인 게, 여러분, 전기 때문에 문제야. 안 그래도 지금 방송 켜기 전에 핫동님이 얘기한 게, 물이랑 전기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10개월 동안. 9개월에서 10개월 동안 그걸 어떻게 하냐는 얘기야. 2박 3일 밖에 못 쓴다는데, 그걸로 거의 하루 종일 충전시켜야 된다는데, 다 쓰면. 그게 걱정이네. 접수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 접수하면 기다리지 않아도 돼요. 아, 진짜 인터넷 접수하면 안 기다릴 텐데요. 가자. 희영이 그 사진 좀 보여줘봐. 여러분, 이 사진 봐봐. 얼마나 헬스카네. 이 사진 보면 놀랄걸? 이거 언제 적이니? 찍은 거? 이거 핫도그. 이거 서른 아홉 살 때. 잘생겼네. 한 사람이야. 근데 사람들이 맨날 그러잖아. 쫄렸니? 남편 바뀌었냐고 얘기하잖아. 사람 같았는데. 지금은 너무 바뀌겠어. I love it. 아, 이것도 있네. 2시 아직 시간이. 그럼 너도 이거 한번 해봐. 이거 시뮬레이션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거는 일반 자동차 면허 아니니?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거 얼마야? 2,000원이야. 2,000원 있어? 2,000원이야. 난폭 운전 해볼게요. 난폭 운전으로 떨어져 볼게요. 난폭 운전으로 떨어져 볼게요. 자동차는 여기 한 대 대기해져 있습니다. 자동차 일종 보통 시뮬레이션 써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2,000원 넣었고요. 자, 이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야, 살살 닫아라. 차 문 부셔진다. 차를 아예 부시려고 하네. 일정 보통. 고급 코스로 할게요. 도로 주행. 고급으로. 출발하십시오. 바로 출발하랍니다. 뭐지요? 땡, 탈락. 탈락입니다. 내려오십시오. 벌써부터 헤매고 있어.
야, 너 운전하는 사람 맞아? 어쨌다니 너면은. 여러분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동 출발. 신나게 가고 있습니다. 뒤에서 찍었어야 된다. 그러면 바로 탈락 아니야? 실격. 실격. 한번 나왔고요. 쪽팔리다, 야. 다음 안내시까지 집중하십시오. 오, 실격. 너 돈 물어내야 된다. 차를 박아버렸네. 대놓고 박는다. 건방지게시리 아주 그냥 손 하나 걸치고 사고 내고 티네요. 오픈카라 틀리대. 지금 유명했지. 어떻게 속도가 안 나간다 했어. 기아를 안 쓰네요. 실격. 미치겠다. 기아를 넣어야 되죠. 아, 나 지금 오토라고 생각했어. 오케이, 더 빨리 날 수 있겠네. Nope. 시속 따볼게요. 약 150m. 약 50m. 보여줘. 어우, 어지러워라. 어지러워라. 뭐지요? 난폭 운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여기 신고해야 되겠는데. 이거 안 되겠구만. 약 150m 우회전입니다. 약 50m 우회전하세요. 실격. 종료. 핫도그 탈락. 가관이구만. 가관이야 여러분. 이렇게 안 하는데 이렇게 해본 거야. 여기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아까 맨키로 달려봐야지. 그래야지 탈락하지. 나도 같이 들어가도 되나? 왜? 안 되면 나와야지 뭐. 기능 시험장 출입구예요. 아, 시험 응시생 외 절대 출입 금지를 못 들어간대. 한 번에 붙어야 돼. 또 언제 질지 몰라 시험이. 그 다음에 만약 이거 정말 떨어지면 2개월 있다가 또 있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추적 못 들어가는데 면허 못 따면. 여러분들 그러면 시험 보고 오겠습니다. 시험 보고 여러분들. 네, 그러면 견인 면허 시험 보고 오겠습니다. 카동이 카메라 들고 와서 찍어가지고. 알겠죠? 네. 자, 갔다 왔을 때 제 표정을 보시면 안 돼요. 카동이는 지금. 지금 뭐야, 시험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시험장. 파이팅! 히퍼라인 합격률은 99%임. 이거 떨어지면 개방신이라고요. 안 어려워요. 안 어려우면 다행이고. 많이 어려울까봐. 힘을 저기서 걸어오는 모습 봐라. 떨어졌는데 당당하게 걸어오네. 기어서 와야지. 어디서 두 발로 걸어다니니. 짜증나게 싫어. 에이, 쪽팔려라. 에이씨. 수요일날? 이거 진짜 떨어졌어? 와, 너 진짜 개쪽이다. 진짜 떨어졌대. 시부래. T자에서, T자에서. T자에서 떨어졌다고? T자 너무 힘들어. 연 게 아니야. 진짜 떨어졌나봐. 수요일날 또 봐야 된다는데. 잠깐만. 아, 그러면 그날 2박 3일 하고 들어와야 되겠네. 수요일이면. 떨어졌대. 표정이 영화 아니야. 씨부래. 앉아. 할 얘기 어떡하니 너 진짜. 여러분들 얼굴 쳐다보지 마. 다시 재신청하고 갈게요. 재신청해야 돼? 씨부래. 난 쪽팔려서 시청자분들 어떻게 보니? 나 두 번째 떨어져 버리구나.
떨어진다고? 어, 이게 T자에서 시간 초과를 하고 이게 생각 제목이. 너 밥 먹지 말아라 오늘. 오늘은 밥 없는 걸로. 일단 T자에서 시간 초과를 해. 굶겨야지 정신 차리지. 불조라고 S자는 그냥 통과해 금방. 그런데 일단만 밥 먹. 근데 문제는 T자에서 시간 초과가 기본적으로 나오고 탈수. 선발이면 10점 앞에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90점이에요 답변.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실수 두 개 한 거야. 몇 명이나 떨어졌는데? 뒤에 봤어? 뒤에 그냥 연달아 떨어졌어. 그렇게 따기 힘들어? 1번. 아 나 10으로 왜 내 1번이었지? 왜 1번 돼가지고 너는 원래 마지막이라 하지 않았어? 그럼 나 갑자기 1번으로 야 근데 볼까? 너 시험 보는 게 거의 2시 반 넘어서 봤어. 원래 2시에 시작하는 거 아니었어? 바로... 이장님이 겁나 쉽다고 웬만하면 다 붙는다 그랬는데. 완벽할 수는 있잖아. 안전벨트 안 매줬어. 안전벨트 안 매준다 그래. 그래. 이까이 거 뭐. 뭐야. 재미냐 또. 한 손으로 운전해. 한 손으로. 얼마나 싶어. 근데 두 번째로 있어. 아 진짜 밥도 안 먹이고 진짜 발로 밟아버리려고 했어. 집 가가지고 저. 언니 늦었대요. 밥 먹자. 밥 먹자. 안 써서. 왜? 너 얼굴 돼지처럼 나왔지? 어. 아니 이게 먼저 등록돼 있는 사진은 안 된다. 너 이거 뭐니? 얼굴에 왜 이렇게 주름은 뭐니? 봅시다. 자 보이죠? 보이죠? 야 뭐 눈을 이렇게 부럽더니? 일종 보통 특수 소행 견인. 눈을 너무 부릅떴다. 보이죠? 범죄자 같아 진짜. 그리고 어, 여기는 또 이렇게 영문 면허증까지 뒤에 시작. 영문. 그렇지? 가자.